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등교 수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이후에 수도권 학교 등교 재개 여부와 관련해 1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 초, 중, 고교는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향후 2주간 2단계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학교의 등교 수업도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등교 수업 여부와 별개로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과 교습소는 14일부터 바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교육부는 학원 내 코로나19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학원 방역 대응반을 통해 수도권 중소형 학원 등의 방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소리 TV 박유진입니다.